맛있어. 냄새가 너무 좋아. 여러분, 저 베노프 베이커리에서 새로 리뉴얼된 맛을 맛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어보면서 리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인 카카오 먼저 먹어보려고요. 이거는 옛날에 제 돈 주고 한번 사 먹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베노프 베이커리 요 카카오 맛 제일 맛있었는데 요거 먼저 먹어볼게요. 여기 두 개는 에어프라이어로 구웠고 얘는 그냥 해동했어요. 이게 먹방 구도로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먹방 구도가 어렵구나. 되게 불편하군요. 잠시만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백질 프로틴 빵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는 이렇게 세 조각으로 돼서 하나는 해동을 했고 나머지 두 개는 에어프라이어로 돌렸어요. 일단 에어프라이 돌린 거로 먼저 먹어볼게요. 난 지금 초코 냄새가 엄청 좋아요. 초코 스프레드 보이시죠? 초코 진짜 진해요. 대박. 찍어. 발라먹어야지. 대박이죠? 그리고 저는 보통 아침에 이렇게 비건 빵이나 아니면 프로틴 빵을 먹어요.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먹을 때는 저는 그릭 요거트 커클랜드는 무지방이기도 하고 성분도 엄청 좋아서 이렇게 같이 발라 먹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뿌린 초코 가루는 무슨 가루 선생 딥 카카오 맛인데요. 요거는 비건용 그런 쉐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에 타 먹어도 되는데 저는 요거트에 이렇게 발라 먹으면 약간 초코 생크림처럼 약간 비주얼을 낼 수 있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고 저는 이렇게 생크림처럼 이렇게. 이거는 에어프라이로 하면은 약간 바삭해가지고 과자 먹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게 리뉴얼된 게 원래 찹쌀가루에서 통밀가루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약간 옛날에는 약간 쫀득쫀득한 맛이 좀 있긴 했거든요. 지금은 통밀가루여서 그런지 살짝 포슬포슬한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맛있겠죠? 이거 단호박 맛을 먹어볼게요. 그릭 요거트랑 또 이거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이야 잘 안 보이네. 이거는 에어프라이어로 지금 구워왔거든요. 단면 보이시나요? 짠. 바삭해. 여기 안에 있는 스프레드가 약간 죽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고소해요. 저는 파운드 케이크는 F국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스프레드도 높고 안에도 겉에도 바삭해지고 여긴 안에는 촉촉해지니까. 오늘 아침으로 베노프 해피자 맛을 먹어볼게요. 맛있어. 얄미가루 뿌린 그릭 요거트에다가 이거는 모카예요, 모카. 한번 먹어볼게요. 저 모카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여러분 오늘 먹을 빵은 이 하나의 모닝빵이에요. 연어 구운 거랑 같이 먹으려고. 이거는 한 개당 138칼로리. 이거 하나랑 같이 먹으려고. 지금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구웠어요. 딸기잼에 발라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빵 자체가 진짜 맛있다. 그게 맛있지 이거? 맛있겠죠? 냄새가 너무 좋아. 단골 맛있구나.